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달기를 좀 햇빛에 달구고 싶고, 아직까지는 집안에 들여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중에는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고 위에다가 담요까지 덮어놔요. 또 밑에는 이렇게,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또 비닐을 덮어놓고, 또 이게 날아갈까 싶어서 이렇게 압정으로 이렇게 꽂아놨어요. 사방, 요 밑에다도. 이렇게 압정으로 꽂아놨습니다. 이도요. 이렇게 압정으로 꽂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뽁뽁이를 덮어놨더니요, 뽁뽁이가 좀 약해서 날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고,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뭐더 추울 것 같다 하면 밑에다 뽁뽁이를 한번 더 해도 되고, 그 정도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11월까지는. 저는 11월 중순에서 이렇게 날씨 상황을 봐서 11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놓을 예정이고요. 월동 준비를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몇개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요 비닐을 걷어서 한번 아이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비닐을 걷고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짱짱하니 뭐 아무 이상 없이 또 햇빛에서 저녁 때는 이렇게 비닐 안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또 햇빛을 잘 쬐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대품 창들이고요. 여기는 또 입구 아이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입구 아이들 예쁘게 제멋대로 잘 자라고 있죠. 아이들도 밑에서 잘 있고요. 제가 요또 아이들을 이 월동 대비를 위해서 또 해줘야 할일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미리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일단 이제 요게 지금 물줄 때가 돼가지고 물은 10시부터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됐을 때는요, 물을 주실 때꼭 오전에 주셔야 합니다. 오후에 주시면 요 아이들이 밤중에 아이들이 또 얼어서 냉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오전 중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주시고, 햇볕이 났을 때 낮에 잘 따뜻하게 물이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태까지는 가을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줬었는데요.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듬뿍 주시기보다는 위에다가 살짝 뭐 케첩빵이라든지 조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살짝살짝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놓기 전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살균제, 살충제 뿌려주는 거 하고 물 주는 방법.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영하권일 때는 항상 문을 닫아 놓으시고, 햇빛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렇게 아이들을 통풍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한 두세 시간씩. 겨울에도 통풍을 시켜줘야 이 아이들이 옷자라지 않고, 또 병충해가 안 생기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해줘야 할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영양제가 섞인 물을 주셔야 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미리 뿌려주시고 안으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한번 주는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아이를 이렇게 전면간수로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요즘에는 여기 지금 가을까지는요, 겨울에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저쪽에다가 옮겨가지고요, 수도꼭지에 샤워기로 샥샥샥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쌀뜨물로 한 번씩 이렇게 영양제를 줄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그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이들을요, 수도가루 물을 주기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때샷으로.
이거 하나하나 물질라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옮기고 나니까 한 10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을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줄때 저는 처음에 먼저요, 요 샤워기로 한번 샤샤샤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한 쌀뜨물하고 이해맥 섞은 거 있잖아요. 그 삭혀놓은 것들을 영양제를 또한 번씩 싹 뿌려줍니다. 물줄 때는 충분히 줍니다. 아직은 좀 이렇게 기온이 많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주셔도 되고요. 11월 중순에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놓을 때는요, 물을 충분히 주기보다는 좀 위쪽에다가 살살 조금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르는 속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옥상에 있을 때는 물을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물을 주는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을 샤워기로 한 번씩 듬뿍 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흠뻑 먹을 정도의 물을 충분히 줘요. 한번줄 때는 이렇게 충분히 줍니다. 요즘에 가을에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가을에는 좀 자주 줘도 되고요.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살짝살짝 이렇게 이제 샤워기를 주시면 안 되고요. 겨울에는 11월 중순경부터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11월 이제 중순 들여놓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번더 주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물리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위에 이제 먼지도 싹싹 한 번씩 씻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샤워기로 한번 싹 둘러주면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목욕을 했으니까요. 또 영양 섭취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쌀뜨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곰솥에다가 항상 쌀뜨물하고 이해맥을 삭혀놔요. 쌀 씻을 때마다 거의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 줄 때는 이게 가라앉았으니까 줄 때는 좀 저어주셔야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쌀뜨물을 저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줘요. 이해맥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쌀뜨물에 밑에 영양이 가라앉았으니까 영양 가라앉은 것을 이렇게 저어준 다음 물을 조금씩 줍니다. 쌀뜨물을 이제 물을 듬뿍 먹었으니까요. 쌀뜨물을 조금씩 줘요. 이렇게. 옥상 위 아이들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마르더라고요. 중간 아이들 이렇게 앞에 아이들 다 이런 식으로 줬고요. 네, 다 이렇게 줍니다. 프릴이고요. 이거 호빗 땅인. 이거는 을려심이고요. 할로인. 이거는 홍미인. 이런 식으로 쌀뜨물을 줘서 그러나 아주 통통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와, 이들도 물을, 쌀뜨물을 좀 줘야 통통하게 자라겠죠. 브론즈 금. 이거는 펜타드럼. 이거는 오듬식기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영양을 좀 줘야 되겠죠. 천우엽 변경 대품이고요. 대품 염자입니다. 대품 염자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라울입니다. 라울 따글따글 예쁘게 물도 잘 들어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까라솔이고요. 일월금 까라솔 모듬심기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라우고요. 비치프리데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아이고요. 네, 오늘 초코라인도 줍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금세 마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줄 거예요. 살충제와 살균제. 저는 그냥 동시에 뿌려줍니다. 요거는 살충제예요. 녹각지는 살충제. 이거 쫙쫙 한 번씩 뿌려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살균제인데요. 한번 쫙 뿌려줄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샤샤샥. 바람이 날아가서 잘안 되지만 샤샤샥 한 번씩 뿌려주고요. 살균제입니다. 이렇게 뿌려주고요.
뿌려주고요. 살균제 김치를.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위에 물이 남아있으면 햇볕에 반사가 돼갖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뽁뽁이로 에어브러쉬로 한 번씩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물기를 위해 잎의 아이들은 물기를 한 번씩 말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물 주는 과정, 샤워기로 한번 샤샤샤 뿌려주고요. 쌀뜨물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듬뿍듬뿍 영양을 주고요. 그리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준 후 에어브러쉬로 아이들 물을 싹싹싹 말려주시면 완벽하게 물 주는 과정 끝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요거를 옮겨 놓기 전까지 이제 물은 끝이고요. 옮겨 놓을 때 요런 과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안으로 들여 놓을 때 이렇게 한번 싹 해주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겠죠. 안으로 들여 놓으실 때는요, 날씨 예보 상황을 봐가면서 11월 중순에서 11월 말 정도에 저는 들여 놓을 예정이에요.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월동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